안녕하세요. 날라리 전원생활의 양평대군입니다. 엄청난 비와 함께 이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. 이러한 장마 속에서는 잔디를 닦을 수가 없습니다. 과연 이 장마가 끝난 뒤에 마당의 잔디는 어떻게 되었을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장마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집 마당의 잔디 상태인데요. 이 장마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잔디를 깎을 수가 없거든요. 그럼 이렇게 잔디를 깎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잔디가 갑자기 막 자랍니다. 잔디가 막 자라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자라고 나면 깎을 때는 수동으로 쉽게 잔디가 깎이는데 이렇게 한번 장마 때 손을 놓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잔디가 이게 엄청나게 길게 자라게 됩니다. 지금 실제로 이 영상에서 감이 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면 이 짧은 잔디는 이렇게 네, 뭐 길어야 한 3cm, 4cm 정도면 충분한데 이렇게 못 자른 잔디는 그냥 얼핏 봐도 육안으로 봐도 한 15cm 이상? 잔디가 이렇게 자라버리면 수동 잔디깎이로 잔디를 깎게 되면 전부 잔디가 찝히게 됩니다. 그 날에 찝혀가지고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. 전동 또는 엔진 뭐 그런 잔디깎이를 쓰면 괜찮은데 사실 이런 마당에 쓰기에는 부피나 용처가 그렇게 좀 편하진 않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장마 후에 길게 자란 잔디는 옛 초기를 돌려서 깎아주려고 합니다. 네, 지금 보시면 잔디 길이가 엄청나게 자란 게 보이고요. 이거는 수동으로 깎을 수가 없습니다. 일단 짧게 깎아놔야 합니다. 제가 뭐 수동으로 잔디를 깎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. 네, 제가 저희 집 잔디 깎을 때 쓰는 보쉬 수동 잔디 깎기입니다. 이 잔디 깎기로 장마 후에 자란 잔디를 한번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이시죠? 이게 찝히는 거거든요. 여기서 찝혀서 더 이상 커터가 돌질 않습니다. 예. 양탄자처럼 미끄러지기만 하고 이래서 안 되는 거죠. 자, 다시 털어내고 다시 지나가면 네, 이렇게 가다가 보시면 이렇게 잔디가 너무 자랐기 때문에 이 커터로 날이 들어가면서 바퀴가 떠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돌지 않고 그냥 이렇게 미끄러지는 자리가 많이 자라게 되면 잘리지가 않고 미끄러지는 게 보이시죠? 그냥 빗질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. 네, 이런 식으로 다시 보여드립니다. 이게 날이 느려서가 아니라 잔디가 너무 길게 올라와서 못 자르는 거예요. 물론 이걸 높이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높이를 조절하는 게 어느 정도지 이렇게 장마가 한번 지나간 다음에 잔디가 이렇게 길게 자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원대 소파.
거기다 날려도 되는데. 네? 응. 얘네 꽃도 안 피더라고. 아니야. 두라. 그냥 두라. 아이고. 자, 이제 예초기로 다 자른 마당인데요. 어때요? 어떤 아까 그 길던 이제 장마 후에 깎을 수 없었던 잔디들이 시원하게 마치 야구장처럼 그라운드처럼 깔끔하게 다 잘 깎인 모습입니다. 가끔 이렇게 예초기로 장마로 잔디를 수동 깎기로 깎을 수 없을 때는 예초기로 밀어줘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초기로 깎아주면 기분도 좋고 또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.